소스까지 짜주면 야 역시 여름엔 비빔면이지. 우와 정말 맛있겠는데. 아 참참참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이 빠질 수 없지. 오? 오? 오, 오빠를 위해서 비빔면을 끓여놨네. 역시 내 동생 좀 친단 말이야. 아, 안 돼. 먹지마. 됐고야. 하여튼 방금 끓였단 말이야. 진짜 안 된다. 아, 한입. 아니도 안 돼. 아, 명심하셈. 진짜 안 돼. 아, 한 입만. 어, 안 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물 잠그고. 우와, 만나기도 그런데 한번 먹어볼까? 새콤달콤하나? 이 비빔면 맛 일품인걸. 빨리 끓일 것이지. 잘 먹었다. 와 진짜. 아 빨리 하나 더 끓여와. 에? 나 배고프다고. 야 너 근데 그거 아니야? 뭔데? 팔도 비빔면과 짜파게티의 공통점을. 둘 다 한 개만 끓이면 양이 적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한 개만 끓인 이건 너 탓이라는 거야. 어? 다음부터는 두 개씩 끓여. 알겠어? 그럼 수고. 와, 씨, 야! 그냥 내가 새로 끓여야지. 아휴, 그래, 내가 두 개 끓인다 끓여. 집에 비빔면이 세 개나 있었는데 그걸 다 먹네. 그러면 오빠가 와서 또 뺏어 먹어도 남으니까? 설마 라면 두 개를 먹겠어 초등학생이? 어디 한번 보고 볼까나? 설마 아니겠지? 말이죠. 저희 편의점에서 특별히 기획하고 나온 틈새 비빔면이라는 건데요. 8인분이라는 어마무시한 양과 안에는 김고명과 고소한 참기름도 들어있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제 매운 소스도 들어있답니다. 아하! 근데 이건 무슨 광고인가요? 아니요. 팔도 비빔면 노맛. 아, 이걸로 살게요. 이건 진짜 8인분에? 오빠는 죽어도 다 못 먹을걸? 벌써 비빔면 3개를 먹었는데 말이 안 되지. 어디 한번 가져가봐. 아 비빔면 먹어볼까? 우와 맛있겠다. 제대로다. 맛 좀 봐라. 진짜 돼지도 아니고 설마 다 먹겠어? 아니야. 그 같이 먹을까? 아,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많지? 먹자.
욕심쟁이 오빠야, 같이 먹자 좀. 어?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여기 삼겹살이랑 만두랑 계란 프라이도 가져왔어. 오, 역시 내 동생 먹자라니라니까. 자, 그럼 먹어볼까? 삼겹살에 싸서. 그럼 나도 만두랑.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남기면 엄청 멀어지겠지? 엄마는 음식 남기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걱정 마, 오빠가 먹어볼게. 그만. 다 먹었다. 배가 터질 것 같아. 이제 공기도 못 먹어. 오빠 진짜 대단한 거야. 못 먹어. 얘들아, 거실로 내려와봐. 움직이기 힘든데. 오빠 내가 부츠 빌줄게. 가자, 가자. 부츠 밀자.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 아까 저녁밥 다 먹었어요. 얘들아, 이게 요즘 뜨는 신제품이래. 뭐 비빔면인가? 하여튼 30인분이라는데 이거 너희들 신제품이야. 한 번씩 먹어봐야지. 다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지, 그치? 우리 다 같이 자, 먹자. 엄마가 열심히 끓였어. 30인분이니까 싹싹 다 먹어. 음식 남기면 안 돼, 알지? 끝. 사부동 선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기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우님.